여기 브레이크네요. 신기하다. 맛바도 있고 좋다. 자, 오늘 5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그 일기예보상으로는 오늘 점심때 날씨가 좋은 걸로 예보되어 있긴 한데 아침 저녁으로 좀 비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람이 좀 불고 있고 흐린 날씨 속이긴 하지만 이왕 나온 거 리더섬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기가 피아첼레 로마고요. 그 로마 광장이죠. 가는 방법은 이쪽편 보시면 자, 여기 피플 무버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생략하고요. 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6번 수상버스 탈 수 있어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일요일에는 운항 안 하고 오늘 토요일인데 이런 평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한 노선이 있거든요. 혹시나 그거 시도해보고 만약 그걸 못하게 되면은 이 피플 무버라는 거 자기 무상 열차인데 이거 타고 뜨롱게또 넘어가서 17번 엄청 큰 페리 같은 거 그거 타고 리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탑승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한번 걸어가 볼게요. 가죠. 지금 사람들이 와 있는데 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타게 되면 리도섬을 가장 빨리 가는 거거든요. 6번 수상버스. 여기 알파벳 B 피아첼레 로마에서 알파벳 B 정류장에서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사히 수상버스 6번을 타고 제일 빠른 방법으로 리도섬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이렇게 버스도 보이고 정류장도 보이는데 리도라는 섬 자체가요 우리로 치면 제주도 우도처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길이가 거의 7km에 달하기 때문에 걸어다니기는 좀 힘들고요. 물론 우리가 방문하는 가장 가까운 해변은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그리고 저희가 저쪽 편에 지금 여기 핸드폰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자전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여기도 렌탈 바이크라고 표시돼 있죠? 이런 거 빌려가지고 그 방송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예상보다는 조금 흐리긴 한데 한번 그래도 영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 아직 안 먹었기 때문에 카푸치노 한잔 하고 그리고 이거 자전거 빌려서 여러분과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보 마셔보세요. 아침 식사입니다. 되게 유러피안이시네요. 여러분 도제가 뭔지 아십니까? 도제? NHI의 최고 지도자를 도제라 불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월로 온 분들 사랑합니다. 맛있네요. 제 뒤로 리도 선착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내리시면 수상버스를 내리시면 이 길로 쭉 가게 되거든요. 길은 직진이에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메인 거리니까요. 한번 저와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해변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빌려서 저희가 한 바퀴 둘러볼 예정입니다. 가볼까요? 여름철에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9월 달에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이 섬에서 열리죠. 리도서. 저와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여러분. 네. 그 제톤에다 토큰 같은 건데 60센트라고 적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미니 범퍼카 한번 탈 때 뭐 예를 들어 800원? 네. 저도 타보진 않았는데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그 요런 거 놀던 아이들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토요일의 영향이고 이따가 어떤 모습일지 좀 기대되긴 합니다. 해변의 모습 한번 보러 갈까요? 네, 가시죠. 여기 리도 해변에서 그 오산 같은 거, 비치 같은 거 이런 거 돈 내고 빌릴 수가 있는데 무료 해변이 있고 유료 해변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빌릴 것 같지는 않고요. 무료 해변에 가서 물 상태라든지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건너편에 보면은 2층 버스같이 되어 있는데 저기가 파니니 되게 맛있어요. 그죠? 진짜 맛있었어. 인생 파니니. 햄버거처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데 젊은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평점도 좋고 혹시나 여기 리도섬에 오시게 되면요. 저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해변 쪽으로 가볼게요. 드디어 무료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그 유료와 무료의 차이가 분명 있겠지만 일단은 무료는 거리가 좀 있네요. 네. 예,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걸어와가지고 무료 해변에도 화장실은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샤워 잠깐 할 수 있는 게 1유로씩이네요. 그건 비용이 발생하고요. 베네치아에서 진정한 바다를 보고 싶다면 여기 리도 섬에 오셔야죠. 네. 그리고 여기 그 저 장막 너머가 이제 유료 비치고요. 여기는 무료 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이미 와 있네요. 네. 문을 조금씩 열고 주말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아침 시간대고 이따가 오후 시간대 되면 사람들이 좀 올 것 같습니다. 물 보러 한번 가볼까요? 자, 리도섬 무료 해변의 바닥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드리아해의 모습입니다. 베네치아에서 바라본 이탈리아 동해안은 아드리아해죠. 자, 보시다시피 그 막 엄청 땅이 여러 개가 섞여 있네요. 뭐 이렇게 마음껏 해수욕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저렇게 열심히 정비하고 계시니까 한 7, 8월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 서서 보니까 확실히 유료와 무료가 확 구분이 되네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 집들 같은 거 막 지어진 거 있잖아요. 여기가 유료. 지금 가격 물어보니까 뭐 우산 빌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파라솔이죠. 파라솔. 네, 그런 거 빌리면 10유로라고 하네요. 거기에 뭐 추가 요금이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데가 무료. 그래서 여기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 뭐 파라솔 갖고 있으면요. 그거 들고 와서 요런 데 설치해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저희 말고도 이탈리아 젊은 친구도 몇 명 와 있네요.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막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이 정도면 그냥 바람 쐬러 나오기엔 괜찮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엄청 덥지도 않고 그죠? 리도 해변이었고요. 저희는 돌아가서 자전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람 많다. 와, 진짜 활기차다 이제. 이런 골목골목도 괜찮아요, 그죠? 이제 자전거 빌리러 가겠습니다. 아, 꽃도 다시 차고 심고 있다. 그죠? 재장비. 엄청 사람 많은데? 자전거 빌리러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런 거 빌려서 타면 분위기 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저희 말고도 빌리는 분 계시는데 한번 가볼까요? 다 빌린다. 리도 바이크.
지금 보면 여기 1시간에 10유로, 2시간에 18유로. 요거는 저희 둘 타기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명에서 세 명까지 탈 수 있네요. 만약에 가족, 4인 가족으로 오셨으면 좀 더 큰 사이즈 빌리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길쭉한 거 커플로 타셔도 되고. 근데 저희는 저기 우리는 커플이 가장, 아니고 가족인데, 가족인데요. 안정적으로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혼자 타는 건 5유로네요. 괜찮다 가격이, 그죠? 친절해 보이고 직원도. 그래서 우린... 한번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브레이크네요. 신기하다. 맛바도 있고 좋다. 친절하다, 그죠? 어, 오늘부터 괜히 그 평점이 좋은 게 아니야. 와, 저번님 운전해 보세요. 네. 우리 근데 차도로 이렇게 달려도 되나 모르겠네. 저쪽으로 가면 돼. 쾌적해집니다. 이거는 인도로 갈 수 없는 건데요. 어, 그래요? 네, 버벅 사이즈가 크잖아요. 어. 저쪽에 가보자, 조용한 곳으로. 와, 사람 많으니까 좋다. 신기하다. 이게 뭐 시속 몇 킬로나 될까요? 한 5킬로 될라나? 걷는 것 같지 않아? 걷는 속도보단 빠를 것 같아. 그래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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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너 이거 괜찮네. 미리 시간 정하지 않고. 10시 43분부터 들렸어요, 우리. 아저씨가 45분으로 체크해줬어요. 아, 그래요? 친절한 청년이구만. 그거 같다, 네덜란드 맞지? 어. 가자. 네덜란드 브레이크. 갔네. 브레이크 잘 때리나? 그러면 내용물이 치즈, 계란, 베이컨, 루꼴라 이런 거 들어가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집 진짜 맛있잖아요. 6유로, 한국 돈으로 한 8,000원.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집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나도 먹어봤는데 진짜 여기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네. 먹는 거 같네요. 네. 와, 날씨 좋아. 어, 대박이다. 잘 나왔네요. 엄청 사람 많네요. 엄청 사람 많아. 여기로 못 올라가고 저 옆으로 해서 올라가야 돼.